저도 사실 어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왜 기각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. 물론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앞서 보신 것처럼 보통 시민들의 생각도 비슷한 듯합니다. 그런데 법원은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윤설기 기자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윤 기자. 네. 자, 법원은 이 씨를 긴급 체포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체포 당시 상황이 어떤 겁니까? 네,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상도동 이 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. 또 이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열쇠업자를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자고 있던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왜 이분만 때리신 거예요? 영을 들어가지. 자, 보통 이렇게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이 법을 어겼다는 거죠? 네, 법원은 이 씨가 체포 당시 자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 또 경찰이 이 씨의 주거지와 또 휴대폰을 이미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도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. 그러니까 법원은 이 정도면 정식 영장 청구를 하면 되지 왜 무리하게 긴급 체포를 했느냐 이렇게 본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영장 없이 집행되는 긴급 체포는 상당한 혐의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더해서 긴급 상황이 전제돼야 합니다. 왜 이렇게 엄격한지 들어보실까요? 예를 들어서 책상 다 뒤집고 와 이게 뭐 나왔네 하면서 나중에 영장을 끌어맞습니다. 수사는 항상 인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법지를 준수하도록. 예, 뭐 물론 혐의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잡아가면 안 되겠지만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눈앞에 범인을 보고도 영장 없으면 그냥 놓쳐야 합니까? 사실 이번 폭행 사건이 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경찰도 이 씨 추적에 애를 먹었고 사건 발생 7일 만에 집을 찾았죠. 경찰은 피의자를 잡는 게 급한데 법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하니 사실 양측의 입장이 같기란 힘들겠죠. 들어보실까요?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주거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곧바로 가서 잡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가 보기에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주거지도 확인된 상황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영장도 없이. 경찰의 급한 마음이 한편으론 이해는 되지만 큰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12시간 내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사실 긴급 체포를 하나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나 시간 차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시간 만약 경찰 출동에 낌새를 채고 잠에서 깨어나서 도주를 시도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네, 그때는 적법한 긴급 체포가 됩니다. 왜냐하면 명백한 도주 상황이기 때문이죠. 예, 뭐 간발의 차이인데 하여튼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. 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